안녕하십니까. 다쏘 시스템즈 시뮬리아 브랜드인 CST 파트너사 솔브리드 플러스의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CST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ST는 1992년 독일에서 설립되어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의 3D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쏘 시스템즈에 합병되어 시뮬리아 브랜드 하위의 한 소프트웨어 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로는 범용 또는 특수 개발자에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전자기 개발 시뮬레이션 제품입니다. CST 스튜디오 패키지입니다. 기본적으로 CST는 맥스웰 방정식 기반의 해석 소프트웨어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풀 3D EM 시뮬레이터이고 DC부터 테라헤르츠 영역까지의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제품의 최적화된 설계를 위한 EM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 해석, 최적화를 하기 위한 고성능 소프트웨어 패키지이며 아파쿠스 등의 다른 시뮬리아 제품과의 공동 설계를 통한 설계 흐름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CST 패키지 내에서 마이크로 웨브 스튜디오, 케이블, PCB, 파티클, MP6, EM 이러한 모듈을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CST 스튜디오 슛 패키지입니다. CST 패키지 라이센스는 8개의 모듈과 24개의 솔버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듈과 솔버가 하나의 프론트에 대해서 구동되어 툴 사용 및 연계성이 매우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WS, EM, 파티클, PCB, MP6, 케이블, 디자인, 보드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모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웨브 스튜디오는 고주파 대역의 3D 전자기장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터로 안테나, 필터, 커플러와 같은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RF 분야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스튜디오입니다. 케이블 스튜디오는 케이블의 신호 전달 특성 및 EMC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시뮬레이터입니다. CST 보드책입니다. 보드책은 복잡한 PCB 구조에서 레이아웃상의 SI, PI, EMC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레이아웃 디자인 가이드상의 26개의 룰을 적용하여 위반사항을 빠르게 추출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다음은 PCB 스튜디오입니다. PCB 스튜디오는 PCB 전용 전자기장 해석 시뮬레이터로 복잡한 PCB의 SI, PI, DCAP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서킷 시뮬레이터로 서킷의 단독적인 분석뿐 아니라 3D 모듈과 서킷 간의 연계 해석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ST는 목적에 따른 솔버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밴드가 좁거나 넓거나 또한 정기적인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이러한 분류에 따라 솔버들을 맞춤 사용이 가능합니다. CST 스튜디오 슈트의 특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한 사용자 환경에서 풀 3D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EM 및 서킷에 대한 구조 연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쉬입니다. 메쉬는 기존의 유한 요소 해석 FEM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메쉬 기법을 제공합니다. PBA 그리고 TST 기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메쉬 셀에 서로 다른 물성 3가지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EM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CAD 포맷 및 코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CAD 파일로는 뉴트럴 포맷도 모두 가능하며 EDA 파일 또한
종류별로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물성입니다. 다양한 물성 지원을 통한 강력한 모델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CST에서는 GPU를 이용한 해석 속도 향상이 가능합니다. 싱글 GPU 사용 시 GPU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최대 10배까지 해석 속도가 빨라지며 다수의 GPU 사용도 가능하여 필요에 맞는 최적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적용 분야별로 간략하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 배열 안테나, 실장 성능, RCS, 캐비티 필터, 회로와 소자, 바이오, 옵티컬, EDA 일렉트로닉스에서는 PCB, 칩 패키지, 커넥터, 케이블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EMI, EMC입니다. 전도성 방사, 방사성 방사, 그리고 정전기, EMP, 낙뢰 등에 대한 시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파티클 다이나믹스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진공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가속장치, 멀티플렉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태틱 앤 로우 프리퀀시입니다. 모터 및 변압기, 전기 기계 기술, 고전력 엔지니어링, 센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CST 스튜디오 슈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